설명문 쪽에 설명. 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요건 빨간 저번 작년도 책이라서. 지문이 촉각을 위해 존재한다고 라는 설명하는 글이에요. 김영자식이에요. 자, 설명문은 다 뭐예요? 객관적입니다. 주관적으로 쓸 수는 없어요. 객관적이에요. 설명적이겠죠? 제재는 지문이 뭐를 위해 존재한다고? 지문의 특성하고 역할에 대한 거예요. 주제는 지문의 다양한 특성과 역할이에요. 설명문이니까 처음, 중간, 끝이에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뭐예요? 우리는 지금 요번에 배우는 게 뭐예요? 다양한 설명 방법에 대해서, 그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배우고 있어요. 뭐 이런 거 나와요. 읽어보면 되고요. 지금 이 중요한 게 이거죠. 몇 개 배우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오죠. 그죠? 정의라는 설명 방법이 있네요. 뜻을 밝혀 풀이하는 거야. 뜻을 밝혀 풀이하는 거야. 지문은 해서 지문에 대한 게 뒤에 쭉 나와요. 얘가 뭐라고? 정의다.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도 배운 거예요. 얘는 구체적인 예를 보이는 거예요. 무슨 예? 구체적인 예를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만 봐도 뭐예요? 예를 들어 예시구나. 그죠? 비교. 비교랑 대조가 있죠. 둘 이상 대상을 견주는데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는데요. 유사점은 비교. 차이점은 대조. 유사점. 비슷한 점. 비슷한 점. 비슷한 점 비교. 차이점 대조. 알았지?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는데 비슷한 점은 비교. 비비비비 비슷한 점. 그치? 차이점은 대조. 영장류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죠? 영장류와 코알라의 비슷한 점. 공통점은 손이에요. 손. 그죠? 손을 이용해 나무를 잡는다라는 것이다. 그죠? 비슷한 점이죠? 두 대상의. 그치? 둘 이상의 대상의 비슷한 점으로 설명하는 방법은 비교. 대부분의 동물은 영장류가 비슷한 점인데 하나는 지문이 있고 지문이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대조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분류. 자, 일정한 기준을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그죠?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피부의 무늬는 무늬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뭐요? 위치에 따라서 이게 분류 기준이래요. 손가락에 있는 지문, 손바닥에 있는 거, 발바닥에 있는 종문으로 나눈다. 이게 분류 기준이에요. 그죠? 이게 일정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일정한 기준. 일정한 기준, 분류 기준 대신 일정한 기준에서 되죠?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게 분류구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일정한 기준, 그죠? 자, 이건 다른 학교 2학기 때 모든 학교에 중요한 거,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쉽지? 비슷한 점, 차이점. 그죠? 설명 방법. 설명 방법. 우리 설명 방법 몇 가지? 비슷한 점, 차이점, 정의, 예시, 분류. 다섯 개. 알았지? 쉽지? 다섯 개가 아니었어. 미안해. 다섯 개 말고 여기 더 있다. 열거가 있어. 그냥 쭉 늘어놓은 거야. 일정한 기준 같은 거 없어. 그냥 쭉, 그지? 쭉, 그지? 인용 볼게요.
남의 말이나 글을 끌어쓰는 거예요. 유일하게 지워지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지문이다라고 누가 말했다라고 인용을 하죠.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주로 인용을 하죠. 그죠? 아무튼 남의 말을 갖다가 쓰는 게 뭐예요? 인용이에요. 일곱 가지네요. 그죠? 일곱 가지예요. 열거, 인용. 자, 다양한 설명 방법을 활용해서 활용한 표현 볼게요. 미끄럼을 방지하는 지문의 역할이란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방법, 부연은 덧붙여요. 예를 들어, 예시네요. 비교, 뭐요? 마찰력을 높여 미끄럼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볼 때, 그죠? 지문은 타이어. 그죠? 타이어랑 운동화 안에 있는 뭐요? 홈하고 유사하대요. 뭐요? 비슷한 점이죠? 미끄럼 방지한다는 거에서. 그죠? 타이어랑 운동화랑 지문이랑 비슷한 점이죠. 맞아요? 이 글에서 설명된 설명 방법의 효과, 지문과 관련된 말을 인용했어요. 인용하면 어때요? 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네. 흥미가 유발돼요. 우리는 설명 방법의 효과가 중요해요. 인용하면 어떻게 된다고? 흥미가 유발된다. 이렇게 써줄 줄 알아야 되겠네요. 정의했어. 정의했어. 정의하면 어떻게 돼요? 쉽게 이해가 되죠? 쉽게 이해가 되죠? 잘 이해가 되죠? 맞아요? 잘 이해되고 쉽게 이해되죠? 그죠? 분류했어요. 분류하면 어떻게 돼요? 체계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죠? 체계적으로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열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쭉 이렇게 열거를 쭉 해주면 자세하게 알게 되죠? 구체적인 정보를 알게 되죠? 그지? 이렇게 하면 흥미가 유발되고 잘 이해가 되고 쉽게 이해가 되고 체계적으로 이해가 되고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그죠? 쓸수 있겠어? 쓸수 있겠어? 그죠? 우리 쓸수 있어. 글의 구조와 관련된 표현 볼게요. 처음 부분에 이 마크 트웨인의 말을 그저 인용했나 보죠. 인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흥미 유발, 호기심 유발 똑같은 거야. 흥미나 호기심이랑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 이렇게 써 있다고 호기심 호기심 이렇게 하고 흥미 이러면 돼? 아니지? 둘다 유발되는 거죠. 그죠? 이 글에서는 알아보자. 그럼 뭘 알아보자 그러니까 아, 이 설명 대상이 이거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처음에는 흥미도 호기심도 유발시켜주고 그저 설명 대상을 소개하는구나. 처음에는 소개하는구나. 끝에는 뭐 하겠어? 항상 요약하고 정리해주죠. 이거 일본 놈들이 만든 거왜안 나와 씨? 잉크 이렇게 많은데. 헐. 내가 일본 놈들 것, 일본 진짜 싫어하는데 이거 하나만 좋아하는데. 그지? 아이씨, 이거. 그지? 하이 뭐 이거, 그지? 요약 정리, 요약 정리. 자, 끝에는 뭐를 해? 요약을 해주죠. 그죠? 그 다음에 지문에 대한 뭐는 진행 중이다. 아, 앞으로 저런 것도 하는구나. 그죠? 앞으로의 비전, 전망을, 그죠? 글의 구조랑 설명 방법을, 우리 설명 방법 아까 일곱 가지, 그죠? 일곱 가지, 그죠? 일곱 가지를 파악하면서 읽으면 좋은 점이 뭐예요? 쉽게 기억하죠? 맞아? 잘 이해되죠? 그지? 구체적이고 흥미롭게 이해되죠. 아, 매우 귀찮네. 설명하는 글의 구성 볼게요. 끝에는 뭐라고 그랬어? 요약 한번 해준다고 그랬지?
전망, 그지? 비전을 보여준다라고 그랬지?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 뭐 이제 뭐 설명할 건지 얘기해 주잖아요. 소개 대상. 그리고 왜 썼는지도 한번, 이건 좀 약하지만 그래도 외우세요. 가운데는 뭐겠어? 잘 설명해 주겠지? 맞아? 맞아요. 그죠? 설명하는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요. 설명 방법, 그죠? 7가지, 그죠?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해를 잘 해보고 다시 한번 구성해 보면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요거 읽고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그냥 지나갔는데, 그치? 원래는 이런 거안 읽었는데, 요새 원장님이 되게 착해져가지고 막 읽어요. 유일하게 지워지지 않는 서명은 사람의 지문이다. 그죠? 라고 마크 트웨인이 얘기했다. 인용이죠. 설명 방법 인용이에요. 인용하면 흥미 유발, 호기심 유발이라고 그랬어. 효과가. 그지? 이런, 이딴 거, 호기심 흥미 유발 주로 어디서 한다라고 그랬지? 우리 처음 부분에 주로 많이 해요. 응? 여기에서 많이 해요. 알았지? 처음이에요, 처음. 나이가 들면서 얼굴은 변해도 지문은 한번 생겨나면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다. 지문의 불변성. 이 글에서는 이렇게 사람마다 고유하게 나타나는 지문의 특성은 무엇이고 설명 대상을 소개하고 있어요. 뭘 설명할지, 그지? 지문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고 했어요. 그죠? 이두 가지, 그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지문이 특성,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고 했어요. 그죠? 제 책에 나오려고 그래. 사람의 손가락과 손바닥, 발바닥 등에는 작은 산과 계곡 모양의 손들로 보여요. 그죠? 손들로 돼 있어. 늙었나 봐요. 여기가 손들로 이루어진 무늬가 있어요. 이러한 피부의 무늬가 있는 위치에 따라 손가락에 있는 지문, 손바닥에 있는 장문, 발바닥에 있는 종문으로 나눠요. 뭐 기준 뭐 무늬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뭐라 그랬어 이게 응? 일정한 기준이라고 그랬죠.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한게 설명 방법이 뭐라고 분류의 설명 방법이죠. 이중 지문은 뭐뭇은 뭐뭐이다 이렇게 하는 건 뭐라고 분류, 아니, 설명 방법 중 뭐예요? 정의에 해당이 돼요. 그죠? 두 사람의 손가락에 있는 지문이 일치할 수 있는 확률은 억지로 계산해도, 이따만큼 분의 1이래요. 전 세계에서 지문이 같은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래요. 심지어 한 사람의 왼손과 오른손의 지문은 다르대요. 진짜? 여기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인데 여기는 이 위치로 이렇게 틀리죠? 틀리죠? 완전 틀리죠? 그죠? 완전 틀려요.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자, 지문은 이러한 특성 때문에 최근에 범죄 수사 신분 확인을 위해서 보안 기술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문은 어떤 역할을 할까? 화제를 전환하고 있네요. 지문이 있는 동물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이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대부분의 동물은 지문이 없지만 영장류는 그죠? 대상이 뭐예요? 대상. 둘 이상의 대상이 나온다라고 했죠? 대부분의 동물, 영장류, 그죠?
얘는 없지만 얘는 있다라 그러니까 얘의 차이점을 얘기하니까 대조의 방법이죠. 그죠? 설명 방법죠. 대표적인 영장류인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는 뭐예요? 뭐한 거예요? 응? 저렇게 쭉 늘어놓는 거 뭐라 그러죠? 열거잖아요, 열거. 맞아요? 그리고 얘를 든 거죠, 또. 맞아요? 예시도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이는 방법도 되고요. 열거도 돼요. 쭉 늘어놓는 거예요. 예시도 된대요. 예시도. 알았지? 구체적인 거 보여준 거에 대한 거니까, 예를 보여준 거에 대한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잘 해야 돼요. 열거지만 예시도 되더라. 그지? 알겠지? 열거가 예시, 이거 세트로 다니는 거, 다닐 확률도 많으니까, 이렇게 좀 주의하도록 하자. 영장류 외에 유대류에 속하는 코알라도 지문이 있대요. 영장류와 코알라의 공통점, 비슷한 점이 바로 비교라고 그랬죠. 그죠? 사람처럼 손을 이용해 나무 등을 잡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문이 손가락과 물체의 표면에 마찰력을 높여 미끄럼을 방지함으로써 무언가를 더 단단히 붙잡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예를 들어, 이 새끼만 있으면 뭐예요? 예시예요, 예시. 설명 방법. 우리는 여기에서 설명 방법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컵과 같은 표면에 미끄러운 물체를 잡을 때 지문이 물체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문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죠? 우리 처음, 중간, 끝에서 끝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끝부분에는 한번 요약하고 뭐 한다라고 그랬어? 전망을 해준다 그랬지? 비전 전망. 그지? 전망 제시한다 그랬죠? 인류가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손을 섬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의 손이 가진 특별한 기능을 이해하려면 지문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지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손이 가진 섬세한 기능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그죠? 재밌다. 그죠? 문제 풀어져 있는 거지만, 한번 보도록 하지요. 설명문이잖아요. 그죠? 설명문에 대한 건데요. 틀린 것은 주장? 주장 아니죠? 그죠? 주장하는 글이죠? 그죠? 설명하는 글은 전달하려는 대상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설명 방법을 써요. 여러 가지 비유는 말이 안 되죠. 이 글은 설명하는 글이에요. 주장이 일단 드러나 있지 않아요. 비유의 방법보다는 명확한 표현을 주로 사용해요. 설명하니까 명확해야 되겠죠? 비유, 뭐시 같은 데서, 소설 같은 데서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5번. 이 글에서 나라의 역할로 우리 많은 끝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가는 처음이었어. 우리 그건 알아. 그지? 그러면 가랑 마가 처음 끝이었으면 얘네 다 중간이네요. 그지? 그죠? 글의 짜임에서 처음, 중간, 끝에서 이거는 뭐를 얘기했던 거야? 중간의 역할이었어요. 중간의 역할로 알맞은 것은 이었어요. 중간에는 뭐 한다고요? 설명하겠지. 뭐 이런 게 있고 중간에는 설명하겠지. 그지? 답은 설명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지? 당연히 설명을 하겠지. 그지? 맞아요? 중간에서는. 이거는 설명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처음이고, 요약 정리하는 거 끝이고, 흥미 유발 시작하는 거 처음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렇다고 전개 방법을 밝히는 그런 건 없잖아요.
이 글에 대한 내용인데요. 씨, 다 무섭고요. 지문은 영장류 말고 아까 코알라가 무슨 류라고 그랬어요? 기억나나요? 볼수 있잖아요. 유대류. 코알라 유대류. 응? 유대류. 지문은 영장류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죠? 유대류에 속하는 코알라에도 있대요. 이 글만 봤을 때. 자, 가마중 보기를 활용하기, 마찰력을 높여 미끄럼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볼 때, 알맞은 문단이 뭐네요. 마찰력 나온 거 찾으면 되겠네. 미끄러운 거, 미끄럼 방지, 그죠? 여기에서 쓰면 되겠네. 이게 뭐야? 라에서 쓰면 되겠네. 맞아? 맞죠? 지문과 타이어도 미끄럼 방지한다는 내용이니까, 그죠? 거기 예시 대신 사용하면 될 거예요. 그부터 무에 리을 예시? 여기 리을에는 예시가 아니라 대조예요. 대조. 그죠? 대조예요. 예시가 아니라 대조예요. 다 있어요.